요한복음 2장. 3일째 날에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한다. 포도주가 동이 났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머니? 아직 저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중꾼들에게 말한다. 그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여섯 개가 유대아 사람들의 정결예법에 따라 놓여 있었다. 항아리 하나하나는 두 통 또는 세 통들이 크기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세요. 그들이 물을 항아리마다 끝까지 채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잔치 책임자가 이미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았을 때 그것이 어디서 난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시중꾼들, 곧 그 물을 떠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때 잔치 책임자가 신랑을 부른다. 그러고는 신랑에게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포도주를 맨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 더 못한 것을 내놓지요. 그런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간직해두었군요. 징표들 가운데 이 처음 것을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 자신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제자들도 함께했다. 그들은 거기에 여러 날 머물지는 않았다. 유대아 사람들의 넘는 명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보시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줄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양과 소들도 내쫓으셨다.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우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시오. 그분의 제자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 말씀이 떠올랐다. 주님의 집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들며 물었다. 선생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징표로 우리에게 뭘 보여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 보시오.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대답했다. 46년 만에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3일 안에 그걸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으킨 받아 살아나셨을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떠올랐다. 그리하여 그들이 성경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넘는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징표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를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또 예수님께는 누군가가 사람에 대해 증언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